되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 또 소고기도 들어가는데 소고기는 이제 원하신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보통 우리 샤브샤브라고 하잖아요. 샤브샤브용. 네, 묵심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묵심살을 얇게 썬 것을 갖고 왔어요. 이거 불고기 감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 썬 거를 준비를 하시면 고기를 씹을 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결이 되게 얇기 때문에 또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샤브샤브 드시는 것처럼 드실 수 있으니까 이 불고기 감 준비하시고 이거는 핏물 안 빼도 되나요? 이런 이거요? 거? 이것도 키친타올로 살짝 눌러서 핏물을 하셔야죠. 제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양념장 기본 소고기 양념장 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뭐 간장 살짝 간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분량은 이제 레시피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놓고 같이 섞어서 바락바락 고기랑 버무려 주세요. 고기랑 그렇죠. 그래서 간이 배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슴슴하게 그냥 고기를 먹는 것보다 고기에 간이 배어서 먹을 수 있게끔 나중에 찌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도가 강하지 않은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간장 양을 좀 줄여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참 잘 어울리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궁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어울려서 각각의 궁합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힘이 모여야 건강한 자식도 생기는 것처럼 이 낙지에도 소고기에도 그 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맛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궁합이. 네,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된 이제 두부를 살짝 지져볼 건데요. 오, 달걀 옷을 입혀서요? 네, 입혀서요. 입혀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놨고요. 그래서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기름을 살짝 두른 후에 기름이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두부 준비됐던 두부들을 하나씩 퐁당퐁당 넣어가지고 이제 익혀주시면 되겠죠. 자, 네, 여기다 하나씩 계란 옷에 넣어주시고 제가 여기다 옮길게요. 자,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다 넣으시고 그냥 여러 개 넣으신 다음에 돌려서 하시면 돼요. 다 그대로 옮기셔서 찢어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먹어도 계란 두부 지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찢어서. 그렇죠. 이거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려주시고 네, 그래서 요걸 해주시는 동안 제가 잠깐 다른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올릴까요? 네, 그걸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깻잎찜 준비를 좀 해볼 거예요. 깻잎찜 준비만 좀 할게요. 깻잎은 보통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약 대략 40장에서 뭐 한 60장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깨끗이 씻은 깻잎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찜그릇에다가 담을 거예요. 먼저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양파를 먼저 채 썰어서 넣으시면은 양파의 단맛이 찜에 배어들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 양파를 먼저 양파를 좀 채 썰어서 끓 찜 그릇 안에다가 미리 까세요. 바닥에다가 네, 들러붙지 않는 효과도 있고 단맛이 올라오도록 해주시고요. 아, 양파가 단맛이 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념장은 이제 분량의 재료들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양념장 굉장히 특이합니다. 양념장 진짜 특이하네요. 많네요. 네, 굉장히 이것저것 많죠. 아니, 된장도 있고. 네, 된장도 있고, 뭐, 지금 보신 간장, 뭐, 이것저것 많은데요.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바로 이 된장입니다. 네. 어제 저 제리 된장을 사용했어요. 된장을 넣으시면 맛이 좀, 오늘 된장 깻잎집을 하는 건데요. 짜게 짜질까 봐서 나중에 엄마 난 짜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멸치 다시 육수를 사용합니다. 아, 멸치 다시마 육수. 네, 네. 멸치 다시마 육수는 깨끗하게 시선에 깨끗하게 이 하얀 덧가루를 이제 제거하신 후에 닦아내신 후에 그 다시마에다가 볶은 멸치를 넣고 그냥 바삭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색이 우러나오면 바로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량의 멸치 육수를 넣으시고 거기에 분량의 간장도 좀 넣어주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장 요리를 할 때는 간장을 좀 더 첨가하시면 장 맛이 좀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다진파도 좀 넣고요. 홍고추도 좀 달게 젖어서 좀 색감도 더 좋게 해주고요. 참기름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각각의 재료들을 넣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그게 뭔가 지금 들어갈게. 매실청? 네, 매실즙을 좀 넣어주시면 매실청. 자연스러운 단맛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좋겠죠. 매실청이 들어가는군요. 네, 매실청, 매실즙 무엇이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깨송을 좀 넣어서
맛을 좀 이뤄내시고 나면 지금처럼 질지 않고 이렇게 순덩순덩하게 물처럼 되어진 양념장이 생겨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완성된 다음에도 많이 짜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깻잎집이 짜가지고 한두 개 먹으면은 맛은 있는데. 오, 저 송 씨 전집 하셔도 되겠어요. 아, 예? 지금 두부지집을 그렇게 노릇하게 맛있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우, 깜짝 놀랐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완성 접시 하나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게. 예. 어, 지금 너무 잘하시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지금 전집인 줄 알았네요. 하여튼 어디 뒤집히는 거 제가 정말. 네. 아이고. 근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요리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를 찌개 해둔다고요? 그렇죠. 그럼 더 맛있다고요? 지금 노릇하게 굽고 있는 두부 지짐도 제가 사용하겠지만 지금 고추기름. 고추기름이요? 네, 칼칼한 맛을 얘기해서 고추기름 준비했잖아요. 아. 자, 넣으시고 네, 고추기름 양파를 달달달달달 볶아주셔. 양파를 네, 드시는 거 주시면 이건 그냥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볶아주세요.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많이 넣으실수록 양파의 단맛이 찌개에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불로 하시죠. 네, 요불로 할까요? 셉니다. 네, 요불이 좀 셉니다. 세다고 하니까 좀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옮겨서요. 네. 좀 많이 넣을수록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고추기름으로 맵게 그다음에 양파의 단맛도 나오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익혀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준비해뒀던 깻잎찜을 바로 할게요. 와. 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같이 하시면 돼요. 예. 자, 깻잎 준비했어요. 치사 준비했잖아요. 네. 전 뭐가 불만이었냐면 보통 깻잎찜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걸 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개씩 세 개씩 잡히죠. 이걸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한 세 장씩 양념장이 준비됐으니까 놓으실 때 이렇게 놓으시고 조금 뿌려주세요. 네, 이건 2인 1조로 하면 좋습니다. 네, 양념장 고루 뿌려주세요. 네, 뿌리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시계 반대 방향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띄워먹기 편하게. 아, 저는 항상 깻잎찜 할 때 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왜 뒤집어서 또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뒤집어서 담고 계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 번만 더 뿌려주겠어요? 나중에 깻잎찜이 다 되면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이따 밥도 드릴 거예요. 보통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잖아요. 그럼 밥을 싸 먹을 때 밥이 안쪽으로 말리겠죠. 예, 그러면 이 깻잎의 부드러운 면이 입에 먼저 닿기 때문에 훨씬 더 깻잎의 풍미나 식감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그래서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즐겨 합니다. 켜켜이. 아, 네. 또 먹기 편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대로 찝니까? 네, 찜통에 들어갑니다. 네. 자, 찜통으로 가겠습니다. 네, 찜통으로 오죠. 자, 찜통에 넣으시고 나는 그래도 생채기 좀 푸릇푸릇하게 있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분에서 9분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네. 나는 옛날식으로 콕 곰삭은 그런 깻잎찜이 좋아하면 10분에서 15분 사이까지 쪄주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다 이 상태로. 네, 찌기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실청도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너무 짠 맛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쿠킹 팁을 드리자면 더 빨리 하려면 지금까지 아까 했던 상태에서요. 네. 랩핑만 하셔가지고 뭐 나무 꽃이나 이런 걸로 살짝 구멍만 드신 다음에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렌지.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이게 찌지 않고요. 네, 찌지 않고 간편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양파가 약간 이렇게 노릇하게 지금 보시면 색이 다 스며들었잖아요. 고추기름에. 네, 지금 양파 볶음 만들듯이 충분히 달달달 볶아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볶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준비됐던 소고기. 네. 소고기 양념했던 거 먼저 주시겠어요? 소고기 양념했던 거. 네. 그래서 고기의 맛이 또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오우, 좋습니다. 이거는 뭐 낙지를 먼저 드셔도 되고 소고기를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찌개잖아요. 지금 이게 찌개입니다. 네, 바삭하게 끓여내는 겁니다. 제철 물은 가을 낙지나 제철에는 맑게 끓이는 연포탕 같은 거 낙지 부드럽게 드시기 위해서 나중에 낙지 드셔도 되지만 이거는 찌개이기 때문에 정말 바삭하게 끓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이거 뭐 낙지 불고기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낙지 불고기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